우리 불교의 모든 수행은, 모든 공부는 전부 다 중도, 불이중도 하나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많은 수행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마음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마음 공부하는 방법들은 전부 다 불이중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부처님 가르침 실천의 핵심을 중도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중도를 드러내고 있어서, 이게 중도적인 실천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불이법의 실천이냐 아니냐를 보면, 그게 외도의 수행인지, 불교의 수행인지를 알수 있고, 또 불교의 수행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이중도에 입각해서 이것을 공부하고 있느냐, 닦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참되게 잘 하고 있는 수행인지, 아니면 제대로 잘못 가고 있는 수행인지를 알수 있는 어떤 가늠자와도 같은 게 바로 불이중도입니다. 불교는 사실은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불이중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이 회향이라는 것도 왜 회향을 할까요? 나와 너가, 나와 일체 중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중생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분별망상으로 둘로 나눠놓고, 여긴 내가 있고, 저긴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하고, 내가 능력 있게 하고, 내가 잘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나 위주로 이제 나라는 아상, 아집을 내세워서 나 위주로 내 인생만을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마음 자체가 나와 너를 나누는 마음이잖아요. 불이법, 둘이 아닌 마음이 아니라 이법, 둘로 나누는 마음이거든요.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이법, 분별하는 마음만 없어지면 그 자리가 곧장 깨달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나다, 너다, 둘로 분별해 놓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도 얻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 지향적인 삶, 나를 확장시키려는 삶, 그게 깨달음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미 드러나 있는 깨달음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하나의 병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향이라는 수행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거를 쥐고, 내 소유물, 내 집착, 내 거, 내 사람, 내 것만을 잔뜩 쥐고 있던 삶을 이제 조금씩 회향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웃에게 나누고, 타인에게 나누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내걸 남에게 주기 싫지만, 그래도 뭐 보시하고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회향하면 좋다고 하니, 이 공덕을 받으려고라도 처음에는 그래, 내가 타인들에게 베풀자, 회향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누고 베풀고 회향하는데, 그 나누고 베풀고 회향을 하다 보면 저절로 나와 너라는 틀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향이라는 건곧 불이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회향이라는 것은 불이법이다. 둘이 아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이법, 불이중도를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불교적인 용어를 좀덜 써가면서, 수행이라는 용어를 덜 써가면서, 또 일상생활에서 뭐 염불해라, 독경해라, 다란히 해라 이런 숙제 내주지 않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중도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아마 뭐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수반관 불시 이래가지고, 마음 공부의 다섯 가지 이래가지고, 수 받아들여라, 허용해라, 수용해라, 방아착해라, 놓아버려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관 있는 그대로 보라,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불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시 보시 일체 중생을 향해 보시와 나눔과 회향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다섯 가지를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불이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법의 회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삶을, 진짜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이냐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 납니다. 이삶 전체가 나지, 이 개체적인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법신불이 나지, 이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이 법신불, 이것이 나지. 그러니까 주어진 이 전체가 나지, 이 하나의 개체가 내가 아니란 말이죠.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실은. 공하면서 법신불인 겁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공적이면서 영지다. 이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마하라진지 뭐 마르신지 뭐 사실 자세히 안 봐서 잘은 몰라요. 근데 그 지나가는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을 누가 띄워놨던데 그럴싸한 글이 있더라고요. 안으로 내면을 향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각, 무아라는 자각,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 그것이 지혜다. 바깥을 향해서 일체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닌 전체가 하나라는 자각, 그게 자비다. 그런데 이 지혜와 자비 사이에서, 안팎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뭐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던데요. 이게 지혜의 이제 자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무사인. 그런데 전부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되 하나도 한 바가 없는 행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불이법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나고 전체가 삶 전체가 난데 우리는 이 전체가 나인 삶을 취사간택하잖아요.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온전히 허용해 주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다. 엊그제 어떤 거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몸이 좀 약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으셨나 봐요. 한번 좀 큰 그 봉사활동 갔다가 어떤 그 당시 뭐 거기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때 갑자기 그게 좀 트라우마가 되어서 약간 천재지변이었는데 그 천재지변이 본인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막 되게 좀 불안감, 불안장애도 오고 뭐 그때부터 귀에 이명,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서 귀에 이명이 많이 오나 봐요. 귀에 이명도 뭐 메니에르 증상 같은 것도 오고 뭐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나는 불자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보살님이 열심히 법문 듣다가 이 법문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좀 한 6개월 이상 지금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스님 법문 들으면서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뭔가 확 안 하다고 확 이게 잘 실천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스님이 지금 이 이명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6개월을 받아들여 봤는데 이게 별 효과가 뭐 죄송한 말이지만 좀 나한테는 효과가 좀 별로 좀 없는 것 같고 이게 좀 증세가 호전되지가 않아서 이게 뭔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스님께 좀 질문하려고 왔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죠. 그 질문 속에 벌써 이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왜 안 되는지가 나오죠. 그죠? 뭐겠어요? 이분은 6개월 동안 받아들임, 불이법의 받아들임을 열심히 수행했어요. 근데 아무 호전이 없어요. 근데 왜 호전이 없는가? 명명백백하게 그분 한 말 속에 무슨 말이냐면 스님, 6개월 동안 내가 받아들임을 실천했는데 호전이 없어요. 즉 6개월 동안 뭘 했느냐면 받아들임을 한 게 아니고 받아들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병 없애기 위한 병을 없애기 위한 즉 병을 받아들이기 위한 게 아니라 병을 없애버리기 위한 거부하기 위한 나에게 찾아온 안 좋은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그 나에게 찾아온 그 병들을 허용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허용한 게 아니라 그 허용이라는 그 거짓된 허용? 뭐랄까 그 착각된 허용? 허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던 거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던 거죠. 취사간택하고 있던 거죠. 불이법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이법을, 분별법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묘하게 내가 명상한다는, 수행한다는, 영적으로는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환상을 쥐면서 사실은 영적인 수행법이라는 것을 취사간택의 조금 더 고귀한 도구로 옛날에는 삿된 취사간택 했다가 난 이제는 영적인 취사간택을 해 하는 어떤 고귀한 도구로서 쓰면서 미묘하게 허용한 게 아니라 취사간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버리려고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거부하지 않는 게 취사간택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묘하게 허용한다고 해놓고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부를 대부분이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들임을 하면 해결되겠지. 그 자체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문제,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게 바로 보리예요. 어떤 나에게 가장 적확한, 가장 직절한, 직바로 적절하게 효용가치를 발휘하는 가장 위대한 스승. 그게 바로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눈앞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 일, 문제, 병, 나를 찾아온 모든 문제들이
바로 나를 위한 최고의 과외 선생님입니다. 최고의 부처님이다. 근데 그 부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거부하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 깨달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묘한 거죠, 이 공부가.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부하는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작은 미세한 하나의 돌이킴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아주 미세한 거지만 여러분도 다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그죠? 대부분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기서 허비를 해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 내가 깨닫겠죠? 이거는 지금은 나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은 버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대로를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걸 통해 깨달아야지 하는 것도 집착이고 의심이에요. 그런 말도 가질 필요 없이 그래서 발심은 하지만 한법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깨달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데 하지 않으면 더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그게 중도예요. 그게 중도의 길이에요. 하되 거기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고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허용해 줄 때 그게 불이법이잖아요. 허용해 준다는 건 삶 자체, 전체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허용하는 거니까 이건 허용하는 내가 있고 허용하는 상황이 있어서 내가 저 상황을 허용해 줄게.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분별입니다. 진짜 허용이 아니고 그냥 통째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다. 그게 내 삶이다. 그게 전부다 하고 그 전부를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지. 그게 진짜 허용이지. 위장된 허용은 가짜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용이란 말, 수용 받아들이는 것만 진정한 불이법입니다. 또 방아착, 집착을 놔버려라. 쥐니까 놔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생들은 전부 다 쥐고 사니까. 돈, 명예, 권력, 뭐에 대한 다양한 집착을 쥐고 사니까 쥐는 내가 있고 여기 내가 있어서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내가 더 사랑받을 거야. 내가 더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어떤 명예, 권력을 얻을 거야. 내가 있고 쥐려는 게 있잖아요. 둘로 나뉘잖아요. 그건 입법이죠. 분별법입니다. 근데 방아착하라는 거는 내가 쥐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아착이라는 방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쥐지 않고 그냥 탁 놔버려. 놔버릴 때 이런 얘기 있죠. 놔버릴 때 진짜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가지려고 잡으면 이것만 가질 수 있어요. 이것밖에 못 가져요. 내가 놔버리면 온 우주 전체가 내가 됩니다. 전체를 잡을 수 있어요. 집착하면 조금만 잡을 수 있는데 탁 방아착 해버리면 전체가 확 들어옵니다. 전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 되는 공부, 불이법의 공부가 바로 방아착, 집착을 놔버리는 공부입니다. 관, 있는 그대로 본다.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서 내가 저걸 관찰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법이 법을 본다. 자기 성품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긴 나라는 게 개입될 수 없다. 그저 알아차릴 뿐이지 알아차리는 내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설사 그런 방편을 잠깐 썼더라도 알아차리는 내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릴 뿐. 끝. 알아차리는 게 부처다? 이런 것도 그냥 허물이에요. 다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그냥 봄 그 자체가 끝.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냥 봄 이거밖에 없다면 뭐가 더 부드럽게 있겠습니까? 진정한 불이법은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림이라는 건 그냥 그 알아차려지는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그 경험과 그냥 하나가 되어서 저절로 알아차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아차려짐이 일어나는 걸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알아차려줘요. 저절로 알아줘요. 모든 게 다. 내가 알아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취사간택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건 알아차려지고 어떤 건 자꾸 안 알아차려지고 어떤 건 취하게 되고 이럴 뿐이지. 그러니까 일어나도록 그저 허용해주고 보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알아차림입니다. 또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이런 표현을 또 제가 좋아해요.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이 산다고 생각해라. 또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방편을 써요.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놔버리라는 방편 수행이죠.
나라는 게 있으면 나와 너가 둘러나니는 곧장 분별법으로 떨어지니까 불이법이 되지 않아요. 나라는 게 본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 이 모든 게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다 하고 탁 맡겨버리면 정말 세상을 속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인데? 하면 내가 괴로울 게 없어요. 저거 안 되면 어쩌지? 아, 그 부처님 일이니까 돼도 부처님 일, 안 돼도 부처님 일, 난 모르겠다. 그냥 맡겨버리고 난 그냥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할 뿐이다. 아니, 스님, 근데 그거는 뭐 다 좋긴 한데, 근데 내가 내 자식 대학교 좋은 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거는 내가 집착이 좀 되는데요? 근데 그 자식 대학교 좋은 데 가는 걸 내가 마음 먹는다고 보낼 수 없잖아요.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맡길 뿐이죠. 그냥 맡겨버리면 정말 속 편해져요. 야, 그거는 네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고 가기 싫다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해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세요.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 여러분이 결혼한 부부, 배우자, 또 여러분 자식들이 다니던 학교, 뭐 여러분이 다녔던 직업, 만난 사람, 여러분이 나오게 된 절, 이 모든 인연들이 여러분이 막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졌을까요? 나는 이 학교 가기 싫었는데 난 저 학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 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그땐 너무 비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 다녔기 때문에 이 회사 취직도 했고 그 학교 다녔기 때문에 이런 귀인도 만났고 예를 들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그때는 너무 괴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게 내 인연이었구나. 내 시절 인연이 그렇게 원래 되는 거였구나. 다만 그때 내가 생각으로 거부하니까 그때 괴로운 것처럼 느꼈을 뿐이지. 이러잖아요. 이런 일이 많죠. 그럼 그게 여러분 자식에게도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연 따라 인연법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제일 괴로웠었을 순간이 죽고 싶었던 순간이 저에게도 우리 불자들에게도 가장 어찌 보면 좋은 순간일 수 있어요. 제가 그 사실 불교학과 안 가고 다른 때가 딱 목표 정해놓은 학교 목표 정해놓은 과가 있었어요. 거기 그 경영학과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게 제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도 했고 또 저도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었죠. 근데 그게 좌절됐던 순간 그때는 뭐 엄청 괴로웠죠. 제 인생 최고의 실패의 경험이었죠. 최초의 또 실패의 경험. 근데 그 실패의 경험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과 못 가는 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뭐 그냥 좋은 대학교 찌지부리한 과를 가느니 나는 불교학과를 가겠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불교에 공부 시작한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그때 내가 그 대학 붙어가지고 아버지 사업 물려받았으면 지금 내가 사업하고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그게 저를 살린 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최악의 순간이었는데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뜻대로 됐었을까요? 인연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내 인연이 그렇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연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필이면 그때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 대학을 못 가게 된 게 그게 인연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숙명론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아까 수행하면 안 되는데 수행하지 않으면 더 안 된다 그랬죠? 하면 안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되 하는 법 없이 해라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중도적인 방법입니다. 있는 거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중도적인 방법이거든요. 똑같아요. 모든 게. 숙명론 정해진 거 아닙니다. 인생은 다 정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법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연기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바뀌어요. 연기적으로. 매 순간 경험이 바뀌잖아요. 연기법에 따라 끊임없이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절 인연이라는 자신의 인연은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어느 정도는 자신의 삶을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 이유는 그걸 숙명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숙명론은 없어요. 근데 자신의 어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절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안 되면 죽도록 내 아상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또 시절 인연이 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매 순간이 시절 인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완벽한 시절 인연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만나고 있고. 근데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은 그것과 뭔가 큰 경험이 맞아 떨어졌을 때, 야, 시절 인연이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아주 평범한 경험 하나가 완벽한 시절 인연입니다. 모든 게 완전한, 완벽한 삶의 진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 나라는 걸 내세우지 않고 완전히 맡겨버려라. 진리의 모든 걸 맡겨버려라. 삶의 모든 걸 내맡겨라. 그게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맡기는 게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진리의 모든 걸 맡겨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는 일이다. 하는 방식으로, 방편으로 완전 맡긴다. 기독교 천주교 신도님들 같으면 모든 게,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신의 뜻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신의 뜻대로 하소서. 모든 종교는 근원적인 진리, 지혜의 요소가 당연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신이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라 이 전체의 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체인 이것의 신이라고 본다면 그 신의 뜻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실패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 이건 실패가 아니니까.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또 무슨 성공을 나에게 주려고 또 이런, 왜 큰 실패가 왔을 때 큰 성공이 와요. 삶은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왔을 때 아주 또 한편으로는 기쁘죠. 야, 이게 또 무슨 나에게 엄청난 깨달음과 지혜를 선물해 주려고 이런 놀라운 공부가 또 내 인생에 등장했을까. 부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턱 맡겨버리면 무엇을 해도 자유롭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완전 맡겨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할 일 없으면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쉬고 인연을 만나면 베푼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수반간불 시해서 마지막에 보시. 인연을 만나면 그냥 베푸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베풀고 반응하고 응해준다.